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무짠지 담그는 거 마무리 작업합니다. 오늘이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소금물 간 해가지고 마무리 작업합니다. 엄청도 많이 해마다 만드는 건데요.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느냐고 그랬는데,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는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맛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들통이로다가, 들통이 아니라 이게 뭐죠? 커다란 함지. 거기로다가 하는데, 저는 이렇게 고춧가루 씨가, 여기, 이게 고춧가루 씨가 씨로다가 해요. 그래서 소금하고 고춧가루 씨하고 달고나하고 딴 거는 안 넣고 제가 달고나를 사용해요. 그러면은 엄청 맛있더라고요. 단무지처럼 여기에 이제 노랑 물감만 들이면 단무지가 되는 거고요. 제가 무쳐 먹으려고 짜지 않게 담그는데 올해도 맛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물을 깨끗이 씻었잖아요. 그럼 하루 동안 소금물에 이렇게 굴려요. 그런 다음에 통에다 넣고서는 그 다음 날 이게 살짝 절이면은 그때 이제 소금간을 해가지고 물을 소금간을 해가지고 간을 맞추는 건데요. 조금 너무 짜지 않게 저는 하기 때문에 보통 한두달 정도 지난 다음에 꺼내서 무쳐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이게 짠지는 원래 이제 짜게 담그는 건데 저는 짜게 담그지를 않고 그냥 적당히 그래서 무쳐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거 이제 위에다가 돌려다가 깡 눌러놓고 뜨지 않도록 이게 이제 숨 죽으면은 이게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숨 죽으면은 돼요. 그래서 이거 돌려다가 딱 해갖고 봉해가지고 해놓는 거랍니다. 해마다 해놓은 거니라 그래도 해기는 쉬운 것 같아요. 맛있고. 올해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밖에 우거지 시래기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무짠지 담근 무인데요. 이제 시래기로다가 말리는 중이에요. 이렇게 매달아 여기에다가 빨래줄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잘 말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시래기로다가 해놓는 거랍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무는 엄청도 많이 남았어요. 요거는 이제 깍두기도 하고 석박지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 저온저장고에다 보관했다가 먹기도 하고 무말랭이도 썰어서 무치고 무말랭이도 말리고 그럴 거랍니다. 저 오늘 알타리 김치 이게 달랑무 김치인데요. 무짠지하고 작은 무로다가 달랑무 김치 했어요. 그리고 또뭐 했느냐면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가미로다가 저희 집에 단감나무가 있는데 단감나무로다가 감이 이제 홍시가 돼요. 단감이. 그러면은 제가 식혜를 만들었어요. 몇 병이 나왔느냐면 20병이 나왔네. 20병이 나왔네요. 이게 은근히 맛있더라고요. 단감이로다가 식혜 하면은 여기 딱 해가지고 이거 시원하게 해서 마시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바오세미 농원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답니다. 와, 날씨 좀 볼까요? 와, 날씨는 좋긴 좋네요. 겨울이 초겨울인데도 날씨는 그래도 따스한 것 같아요. 자, 주말 하루를 바오세미 농원에서 무짠지도 만들며 알타리 김치, 달랑무 김치도 하며 감 식혜도 하며 하루를 즐겼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 국화꽃 예쁘지 않나요? 이게 추운데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네요. 자, 바오세미 농원을 찍었습니다. 여기 텃밭 농사서부터 엄청도 좋아요. 영상 끝.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바오세미 농원에서 하루를 즐겼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면서
시골집에서 세컨하우스에서 즐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끝.